아내는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뭐요? 아, 처음에는 분명히 다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집 짓기 하면 저는 바로 땅부터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일단 제대로 된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기간은 약 석 달. 직접 미팅, 이메일, 전화통화 등 총 5번의 수정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은 이랬습니다. 안방 하나, 작은 방 두 개, 그리고 다락방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조잡하니까 방 하나는 다락으로 뺍시다. 가족실, 그러니까 거실을 좀 더 넓히고 싶은데요. 걱정 마세요. 발코니하고 침실 등 외벽을 사선으로 빼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니까요. 주방 한쪽에 위로 열리는 김치냉장고를 좀 넣고 싶은데요. 그건 미관을 고려해서 다용도실 한쪽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자고요. 이야, 마치 마술과도 같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흔하게 하는 공간에 관한 크고 작은 고민들, 이분들 앞에선 그야말로 초등학교 산수 문제 같다고나 할까요? 맞습니다. 설계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시공업체를 알아보다 보면 설계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전문 설계사가 내부에 있는 시공사, 다시 말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설계가 즉각 현장에 반영되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또 하나, 보통이 설계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 인건비라 많이들 아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격을 깎거나 줄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분들 충분히 밥값 하십니다. 짓다가 보니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설계가 변경돼서 부수고 다시 짓는 경우 의외로 많은데요. 처음부터 전문 설계자와 정확히 컨펌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현장 작업자와 건축주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도 매우 중요. 중간중간 설계나 자재 등이 급하게 변경될 때 이분들만 있으면 큰 의견 충돌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공사가 흘러가니까요. 그러니까 전문 설계사의 인건비 결코 무시하면 안 되겠죠. 얼마 뒤 마침내 최종 도면을 앞에 두고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시공사 대표님 뭔가 주저주저 곧 작은 책자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름하여 건축비 내역서. 보시면 당초보다 한 5천 정도 오바되었네요. 아, 뭐요? 아, 처음에는 분명히 다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요, 창문 수가 일단 두 배로 늘었고요. 거실을 사선으로 뺀 것도 좀 그렇고, 게다가 다락방에 옥상까지.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설계들 전부 당신들이 만들었잖아. 총 5번이나 수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이제 와서 뭐? 공사비를 더 달라고? 참 어이가 없네. 총 석 달 넘게 우리 집이 총 5번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우리 가족 총 5번 마음속으로 이사를 했던 셈이죠. 그렇게 울고 웃고 떠들며 달려온 지난 한 과정, 당연히 모두 우리 예산 안에 들어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돈에 무조건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렇게 다시 보름이 지났고 이번엔 이메일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제목, 금액을 줄이기 위한 변경. 시공 방법을 2층 중목에서 경목으로, 2층 26평 공간을 24평으로, 다락방 버리기, 옥상 버리기, 2층 시스템 에어컨 버리기. 네, 버리는 것이 정말 많아졌죠. 그 중엔 아내가 특히나 아끼던 다락방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아이 소중한 다락방, 아지트가 날아가 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갖고 싶던 공간이었는데. 그야말로 목 놓아 울더군요. 아휴, 저 때는 정말이지 속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 오직 돈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이죠. 집을 짓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예사고요. 분명 처음에는 없었던 공간들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죠. 결국 의도치 않게 지하를 파는 분도 봤고요. 2층이었던 집이 갑자기 3층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시공이란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처음 미팅 때는 다 된다, 다 맞춰주겠다 약속했다가 막상 도면 들고 계약서 앞에선 공사비 뻥튀기 하는 일, 부지기수. 이때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견적, 가족당 방수, 조경 등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확실한 기준을 잡으세요. 그래야 시공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던질 때는 주저없이 강하게 던지세요. 니네 아니면 시공사 없냐?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시공사다 하는 배짱! 집 짓기에선 필수 덕목입니다. 결국 아내를 설득, 다시 시공사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믿었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건축비 내역서. 이번에는 분명 모든 것이 우리 예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쫙 뺀 합의된 변경 구조로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내는 손에 도급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세 번을 그렇게 찬찬히 넘겨보더군요. 모두가 숨죽이며 아내의 최종 사인을 기다리던 그때, 아내는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앉은 시공사 대표를 향해 던진 한마디. 좋아요, 계약해요. 근데 요거 요 꼬다리는 빼주시는 거죠? 네, 사모님. 그 꼬다리 제가 책임지고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약 확정. 이제 이 설계도대로 땅만 파고 집만 지으면 끝. 이제 본격적인 집짓기 다음 영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